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하여 주셨다가 오늘 복된 성일 주임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진 모습으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 죄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세력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분들이 야외를 경외함으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교만치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려운 시국을 잘 이끌어가게 하셔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성조대국 되게 하시옵소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를 종식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새롭게 붕발전 성장케 하시고 영적 새의 붕이 있게 하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건설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피곤치 않는 독수라든 세임 주시옵소서. 장로회를 비롯하여 영합이리까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말씀에 순종하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젊은 청년들이 성전에 가득 차게 하시고 그들이 거룩한 꿈꾸게 하시고 그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당에 서신 윤경은 부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배단이 찬양돼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땅에 기름림목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화상과 모바일로 예배드린 곳에 또 이곳과 통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